짜자잔! 자이로 드롭입니다. 셋! 오! 불을 넣어주면 비쳐서 보입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고 해볼 겁니다. 어떤 레고냐? 바로 10273 헌티드 하우스 되겠습니다. 3,231개의 부품수를 자랑하고요. 가격대는 299,900원, 30만원입니다. 원래 레고 헌티드 하우스가 2012년에 몬스터 파이터즈 시리즈에서 헌티드 하우스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249,000원이었는데 그 녀석이 또 레전드 제품이거든요. 그 몬스터 파이터즈가 전체적으로는 막 기차 이런 것들 막 좀 인기가 없었는데 그 집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발매가 되었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녀석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좀 어두운 진짜 그 유령해짐 느낌이 조금 있는 겁니다. 뒤쪽으로 보여드리면 열립니다. 각종 디오라마들이 있다. 라이트 브릭이 있다. 높이는 68cm, 너비는 25c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녀석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섹션에 26개 봉지입니다.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자자자자자자자 어젯밤에 조립을 했습니다. 모듈러 시리즈나 크리에이터 시리즈 집처럼 단순히 쌓아올리는 집이 아니고 엄청난 기믹들이 많은 재미있는 유령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피규어가 10마리가 들어있어요. 일반 캐주얼 복장을 한 남녀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프린트가 얼굴에 이거 하나인데 이 세 명들은 다 놀라는 느낌. 뒤에도 약간 놀라는 느낌. 요 남자 피규어도 이렇게 놀라는 느낌. 티켓을 하나 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는 표정들을 이 세 명이 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피규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런 피규어가 또 있고요.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중절모를 쓴 피규어 두 마리. 유령 피규어인데 요 녀석들은 이제 야광이 아니에요. 옛날에 헌티드 하우스는 야광 유령이 들어있어서 재밌었는데 나 갖고 있냐고요? 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떡상했다고 했잖아요. 떡상한 제품들은 나는 안 샀습니다. 못 샀죠. 안 산 제품들은 항상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한 마리는 여기 안에 해골 피규어 있잖아요. 그 해골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마리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층부터 한번 볼까요?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호박이나 지푸라기들 변색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1층의 창문과 2층의 창문 넘어서 3층에는 개구리들도 이렇게 4마리 밑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긴 또 없네요. 여기랑 여긴 또 안 넣어졌어요. 마노 본바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본바론이 누구냐면은 레고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이제 나쁜 악당입니다. 어드벤처 시리즈에서 이렇게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그 녀석인데 돈바론 그 친구의 저택을 약간 유령의 집으로 뭐 형상화했다. 눌러지게 돼 있어요. 버튼식이에요. 요 비밀은 이따가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창문들을 참 많이 만들어놨어요. 맨 꼭대기에는 또 알 수 없는 요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열렸을 때 요렇게 한번 올라가죠. 경사브릭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놔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닫히게. 요런 기믹들이 나름 있고 위쪽으로 지붕이 하나 높게 되어 있습니다. 6층 높이까지 지금 올려서 좀 이렇게 좀 낮고 좀 정사각형으로 좀 예쁘게 만들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높게만 쌓았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는데 요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정문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문이 하나 나옵니다. 요 대문을 여는 방법은 다이얼이 있어요. 다이얼을 돌려주면 문이 열립니다. 아, 이렇게 열리면 안쪽에 티켓 부스가 보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휠체어 탄 또 손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려해서 계단뿐만 아니라 턱을 이렇게 잘 넘을 수 있게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기본적인 등이도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좀 특이합니다. 체인이 하나 크게 돌아가고 바퀴가 두 개가 달려있고 돌릴 수 있는 레버가 되어 있고 체인이 6층, 7층까지 쭉 올라갑니다. 열면은 이 비밀이 밝혀집니다.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 일자로 쫙 펴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문입니다. 이 대문. 밖에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안은 이런 기믹이다. 촛불까지도 이렇게 같이 닫혀지고 이런 부분들은 움직여진다라는 거. 깨알 CCTV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하지 않았던 해골 미피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미피는 10개라는 얘기고 그 외에도 빨간 등부터 해서 이런 뱀들, 해골 장식 위에 얹어져 있는 촛불까지 해서 대문과 2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의 맨 아랫부분은 이렇게 불이 쌓아져 있고 쭉 올라오면 여기는 굴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티켓 박스가 있습니다. 헌티드 하우스고 클래식할 것 같지만 굉장히 기계적인 장치들이 들어있다는 걸 이 안쪽에서 보여줍니다. 기계 장치들, 레버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위쪽에 에베레스트의 우상이라고 하네요.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사원에서 직접 폼 메론이 가져온 보물들이죠. 여기 위쪽에는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색 바지 나름의 보물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겔의 구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고 스핑크스의 얼굴도 훔친 보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기계 장치가 있어요. 눈치채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이로 드롭입니다. 그래서 이게 7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님들을 여기 이제 태우면 되는 거예요. 뒤쪽에 제가 요 레버를 올려요. 그러면은 요 체인이 움직여지면서 얘들을 올려줍니다. 보이시나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쯤에도 만약에 멈춰서 포토타임 갖고 싶다? 그냥 세워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브릭이 올라가긴 하지만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얘를 들어주면 떨어집니다, 그냥. 그쵸?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문이 열립니다. 안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동그란 녀석이 있어요. 요 녀석이 문을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고 신박한 기믹 아니겠습니까? 자동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2, 1 하면 하강합니다. 하나, 둘, 셋. 우! 셋. 우! 하강합니다. 우! 딱 떨어질 때 굉장히 세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퀴들 4개가 얘들 한번 잡아주고 안쪽에 고무 완충 장치가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탁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도 약간 기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기어가 하나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헛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맞물려지게 딱 걸어줘야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인 위에 이렇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얘가 기계 장치를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내려오죠? 파워 펑션이랑 앱을 연동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어플로 이 녀석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존 갖고 있는 그런 허브나 파워 펑션으로 되는지 좀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굉장히 신기해서 그거까지 구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따로 구매하는 데는 또 1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고의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라이트 브릭들이 안에 있거든요. 이 라이트 브릭도 건전지를 별매로 해줘야 되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플라스틱 종이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작동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예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또 가운데를 지나 오른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촛대 같은 게 있는데 빼주면 다이너마이트 느낌도 좀 있어요. 폭파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또 아래쪽에는 귀한 보물들이겠죠. 만들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바로 이 오르간 되겠습니다. 소리가 나진 않지만 건반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또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까만색 보시면 이런 거 약간 이집트 파라오 이런 데서 봤던 개 석상 같은 거 있잖아요. 까만색 게 브릭으로 표현을 해줬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위쪽 본 바론입니다. 폰 베론이라고도 하고 어드벤처 최고의 악당이었는데 뒤쪽에 요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눌러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이면 이 파라오가 안 보입니다. 이 루비에. 그런데 불을 넣어주면 파라오 프린팅이 된 게 비쳐서 보입니다. 집 모양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 층씩 따로 열어보는 재미도 있는데 인형의 집처럼 또 열어볼 수 있는 봄베론의 대저택 유령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헌티드 하우스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파워 펑션 모터와 건전지는 조금 아쉽지만 깨알 디테일들, 깨알 기믹들이 많아서 가지고 노는 재미 그리고 또 전시하는 재미도 굉장히 많은 제품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